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장하고 이번 주에 상한가 하한가 뭐 가지고 오셨는지 보죠. 하한가부터 가겠습니다. 장하나 전 의원 누구 하한가? 네, 새누리당 국조특위 청문위원인데요. 중간에 합류한 백의원을 네. 하한가로 꼽았습니다. 하한가로. 이준석 전 의원은 누구 하한가로 뽑으셨어요? 야, 저는 이게 참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임명진 비대위원장 이제 내정자. 임명진 비대위원장? 네. 저희가 일부에서 인터뷰했거든요. 근데 네. 확 바꾸겠다. 네. 위중교사 의혹 받고 있는 이완영 의원을 심지어 징계하겠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뭐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던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지금 뭐 이슈가 됐기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것이 이완영 의원이긴 하지만은. 예, 예. 예를 들어 탈당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애초에 이완영 의원 자르자고 탈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친박의 어떤 패권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 주십사 이렇게 하고 많은 곳에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선임했다 생각하는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절대 못할 것이 인적청산이라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선 첫째로 보면요. 임명진 비대위원장 선임하기 전에 이미 김무성, 유승민 대표한테서 비슷한 제안이 왔었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은 인적청산이라는 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아니, 인적청산 하겠다는 건 그럼 친박 목을 다치겠다는 거냐?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게 친박계 입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 이번에 임명진 비대위원장한테 그러면 그게 일주일 만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임명진 비대위원장한테는 당신은 청산이 됩니다라고 했겠냐는 거죠. 결국에는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당신은 인적청산 같은 건 말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이제 선임되었을 거라는 거죠. 약속을 받고.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 안 그러면 이제 좀 웃긴 게 뭐냐면, 그러면 예. 그냥 유승민 비대위원장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못 받았던 거는 사실 그 인적청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못 받은 거거든요. 유승민 아하. 개인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예. 그 측면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익히 널리 알려진 이야기지만은, 임명진 목사님께서 윤리위원장 하면서 추상 같은 칼날을 세우신 이력도 있지만은, 예. 반대로 정치권에 예를 들어 친박계에 거의 거두라고 하는 인물과도 굉장한 친분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친박계 핵심 누구요?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이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서청원 의원하고. 네. 서청원 의원하고 뭐 깊은 친분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과연 그렇다면은 그 인적 청산이라는 거 예. 또는 최소한의 어떤 국민들한테 혁신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의 뭐라도 이루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아직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자신감이 없을 뿐더러 정치권 인사들이 그걸 보고도 탈당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의 힘들다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은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말처럼 싹 바꾸지 못할 거다. 핵심적인 인적 청산에 실패할 거다 보시는 거예요. 제가 좀 오만하고 좀 당돌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얘기를 임명진 위원장님이 들으신다면 바로 서청원 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선언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될 텐데 아마 못 하실 겁니다. 왜냐면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비대위원이라는 건 저도 해봤지만은 네. 비대위원 일단 비상한 각오로 들어오는 건데 지금 새누리당의 문제가 이완영 의원에 대한 인적 청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곁가지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이완영 의원님은 사실 네. 뭐 재선이고 사실 네. 지금까지 뭐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국민 감정과 반하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그와 반대로 무슨 뭐 패권주의나 전횡과는 관계 없는 분이거든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게 먼저 나왔다는 거는 애초에 나머지는 솔직히 별로 의지가 없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은 뭘 하더라도 두 갈식으로 해야 됩니다. 비대위원장은 미갈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확실하게 다 해버려야 자기가 할 것 중에 제일 센 걸 내야 제일 됩니다. 센 거부터. 그래서 그 두 갈식으로 해야 되는데 두 갈식으로 예. 나온 거에 그 머리가 만약 이완영 의원에 대한 어떤 징계라 그러면은 예. 솔직히 그 다음에는 다 이제 뭐 솔직히 말하면 그것부터 약한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장하나 전 의원. 새누리당이 이제 몸부림은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심한 말 많이 했던 거침없이 비판했던 임명진 위원장이 왔다. 저 봐라. 바꿀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새누리당 상황을 이준석 전 비대위원만큼 모르긴 하지만 제가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계속 거듭 말씀드린 게 그 인적청산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네. 그럴 것 같으면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싸우지를 애초에 않았을 텐데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그 예상했던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정도로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이완영 의원 징계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하한가를 백승주 의원 뽑았지만 예, 예. 이미 이 청문회 그러니까 국정조사 특위 참여하는 의원들 자체가 지금 뭐 당 개혁 이런 예. 거는 상관없이 아직도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그 뭐 진상규명을 예. 아주 대놓고 방해하는 이런 사건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 계속 넘어가 보죠. 네, 되고 있어서 하한가 청문위원 백승주 의원을 뽑아 오셨으니까 청문회에서 예. 많이 실망하신 거예요.
뭐 저뿐만 아니고 아마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네. 이 청문회 국조특위 보면 이 조사 목적이라는 게 뭐 여야가 지금 공격 수비할 때가 아니라 서로. 그렇죠. 조사 목적 자체에 최순실 등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을 진상규명하는 게 이 특조의 목적이고. 예. 이런 목적하에 우리 청문회 한다라고 하고 참여한 건데. 물론이죠. 그러면 여기 들어온 청문위원들은 최소한 여기. 예. 동의하고 이 목적에 의해서 청문회 해야지 와가지고 이렇게 뭐 자료 구한 거 이렇게 하면 불법인 거 아니냐고 따져 묻는다라던가. 동의, 최순실을 동의 안 받고 최순실 컴퓨터에서 카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백승주 의원이 이런 거 물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이 노승일 부장 그 자리에서 또 뭐 사이다 발언이라고 많이들 보셨나 보네. 죄가 있다면 처벌 받겠다. 어쨌든 부정부패가 있다면 밝히는 게 국민 의무다라고 해서. 그렇죠. 정말 나와서 뭐 증인하고 국회의원이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국민들이 화도 나고 또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 그래요. 공감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네. 이분이 또 재밌는 게 이번에 이 문제되는 질의응답 하시고 난 후에. 예. 이분이 이번에 구미갑에서 당선이 되셨거든요. 초선이신데 백승주 의원을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하는 추천서, 그 전현 추천서에 이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인 백남이 여사의 종친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일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거는 박근혜 게이트를 박근혜 친족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까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소위 뭐 진박, 진실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국민들은 왜 저렇게 새누리당에 집착하는지 미련을 갖는지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만 좀 다시 확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전 의원은 청문회 보셨죠? 네, 봤죠. 네, 지난주에 우병호 전 수석이 청문회에 나올 텐데. 네. 우병호 수석이 한가칠 거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네. 웬걸요? 청문회. 네. 하고 나니까 오히려. 네. 우병호 수석이 승리한 것 같아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실 우병호 수석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라는 게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청문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전부 다 좀 이상한 것들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병우 증인한테. 예. 예를 들어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로 물어보면은 그 모릅니다 아니면 안 했습니다로 이렇게 답변하는 게 일관된. 그렇죠.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명은 그래도 두 분의 이제 국조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질문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누구 김경진 의원, 김경진 하태경 이 두 분 같은. 아하, 경우에는. 예. 이 두 분 성격이 약간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직설화법이었고 그리고 살살 속을 긁습니다. 김경진 의원은 장한 의원님. 네.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취조하던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병우 그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감정선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 동요를 일으킨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좀 질문해야 되는 건데 얘도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뭐 한 다음에 질문한 다음에 그냥 직무유기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이던 그 모습. 화제가 됐어요. 그 모습하고. 예. 그다음에 그 김경진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았을까? 예.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아주 이런. 화제의 동영상으로 돌아다니고. 이 두 가지가 근데 사실 우병우 중 저도 이제 화면에 보면 양쪽이 왼쪽으로. 예. 나오잖아요. 예. 보면 근데 우병우 수석이 이제 동요가 좀 있었다. 울그럭불그럭 해졌어요. 김경진 의원이 질문할 때. 그러니까 왜냐, 흔들렸어요, 심지어. 왜냐하면은 사실 그거는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맞아요. 국민 여러분, 우병우 수석이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은 사실 요거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사실 이야기를 던지는 건데 청문회는 사실 특검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김경진 의원이나 아니면 하태경 의원이 한 방식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차피 수사권은 없으니까. 그렇죠. 더 파고들진 못하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우병우 수석이 말을 유도하면서 우병우 수석이 나중에 말을 바꾸지 못하게 예를 들어. 예, 예.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야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청문회인데. 제 생각에는 좀 모든 국조위원들이 애초에 그런 자세로 들어갔으면 좀 더 청문회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19대 때 정말 청문회 여러 번 했지만. 예. 이번처럼 국민적인 관심이 모인 청문회가 최근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국민들이 막 우병우 수석 어디 있는지 잡아가지고 알려주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제보하고 하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로 뭐 시청하고 관심 갖고. 예. 언론을 통해 이렇게 소개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다들 그만큼 귀추를. 그렇죠.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 뭐 수사권이라든가 자료를 뭐 자료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 들이 한계는 가지고 있지만 강제 구인도 못하고. 그렇죠. 근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뭐 우병우 수석이 오히려 그 위증했던 기록들을 남기는 걸로 의미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뭐 어제 그 우병우 그 전 수석의 장인어른과 최태민 목사가 호영호재하는 사이였다라든가. 이런 그 최순실을 몰랐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정황들이. 네, 뒤로 나오고 있고 이거는
특검 뭐 수사 결과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현재의 그럼 저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예. 뭐 김기춘이라던가 아니면 우병수석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들 앞에서 예. 위증을 했던 것 이런 기록이 남는 것만 해도 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요. 여러분 뉴스닥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한가 얘기하다 보니까 청문회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오늘 상한가. 장하나 전 의원님 상한가가 네. 청문회에 관련된 거 가져오셨죠? 네. 박영선 의원이 뭐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하자면 예. 이번에 진정한 청문회 스타가 누구겠느냐.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다 우리 국민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국민 상한가. 네. 저도 뭐 100% 동의를 하기 때문에 예. 예, 우리 국민에게 상한가를 드렸습니다. 잠깐 기다리시고요. 이준석 전 의원은 상한가 먹으려고 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1월이 되어 가기 때문에 사실 반기문 총장 귀국이 가시화되면서 한 당분간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반기문 총장? 예, 주목과 동시에 검증의 시간을 갖겠죠. 반기문 총장은 근데 주말에 뉴스가 하나 터졌잖아요. 예. 이제 시사 주간지 보도인데 예.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7만 불을 과거에 수수했었다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런 건 이제 검증이 시작이 되는 단계인데. 그렇죠. 검증 타격 안 될까요? 상한가 줄만 한 겁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돈 준 사람과 돈 받았다고 이제 지목되는 사람 사람이 둘 다 이제 그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끝나긴 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의혹이 뭔가 추가로 진행되긴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는 시점에 있어가지고 예. 지금까지는 국민의당이 사실 반기문 총장 환영하는 메시지를 많이 던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 주말부터 갑자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미라는 게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못 먹는 감 이론이거든요. 못 네. 먹는 감에 흠집 내는 겁니까? 못 먹는 감에다 지금 막 뭘 던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지만은 사실 국민의당에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정보력이 뛰어난 모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정황이 아닌가라고 정치권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못 올 거라는 정보를 이미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접수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결국에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반 총장이 선거에서 어떤 행보를 할지는. 하지만 예. 어쨌든 물밑 대화들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반 총장이 약간 국민의당 쪽에는 약간 거리를 둔 것이 아닌가라는 전가의 분석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건 지금 뭐 그냥 현상을 바라보고 하는 추측들이죠. 그래요. 그럼 이준석 전 의원은 어느 쪽 행이 될 거라고 예측하세요? 저는 사실 뭐 반기문 총장의 지금 높은 지지율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그 많은 정당한테 유인 요소가 될 거라고 보지만은 반대로 저는 제가 지금 신당 쪽에 좀 마음이 기울어 있는 사람으로서 예, 봤을 예. 때는 아니 이게 신당을 한다는 게 그리고 그 반기문 총장 모시자고 신당하는 거는 이건 떳다방이고요. 이거는 대선 주자 중심을 모이는 건 떳다방 소위, 될 거다. 그러면 큰일 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가치 중심 모여야 되는 것이고 예, 예. 개혁 보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이 먼저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반 총장이 온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보고 반 총장이 와야 되는 거지 누굴 데리고 오니 많으니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사실 알겠습니다. 깃발 들고 나갈 때 뒤에 힘 빠지죠. 그렇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일단 우리 가치 중심으로 당의 정체성을 철저히 한 후에 네. 확고히 한 후에 반 총장이 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지 반 총장 얘기 먼저 꺼내지 말아라 그 말씀이세요. 저는 반 총장이 그렇게 해서 좋으면 오는 거고 아니면 네. 아닌 거고 그 정도는 아니, 쿨하게 나가야지 지금 시점에 뭐 오면은 뭐 우리가 뜨고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거는 그게 구태죠 그러면. 장하나 전 의원은 상한가로 우리 국민들 뽑으셨어요. 네. 아까 그 청문회 이야기에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 진정한 청문회 스타가 왜 국민들이냐 나는데 일단 저는 청문회에 대한 이런 그 열렬한 관심하고 뭐 지난주에도 또 뭐 55만 60만 넘은 촛불이 아직도 켜지고 예, 예.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청문회의 내용을 더 이렇게 알차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맞아요. 거를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청문회 많이 19대 때도 했는데 한 줄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럴수록 예. 나온 증인들도 예. 대답 더 무성의하게 하고 아니면 안 나와버리고 예.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잠깐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이번 청문회 때는 국회의원들 청문회 진행 중인데 국회의원들한테 막 제보가 문자로 오고 그랬다는 거 사실이에요? 네. 그런 얘기들이 심지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뭐 알려졌죠. 이거 아까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질의를 하다 보면 예, 예. 증인들 얼굴이 그렇게 가까이서 안 보이죠. 그런데 TV로 보시는 분들은 얼굴이 완전히 가까이 클로즈업돼서 그래서 아,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이제 어떤 버릇이 있는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예. 아까 뭐 우병우 수석도 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는데 예, 예. 이런 게 실제 질의응답할 때 거리에서는 잘 안 보여요. 청문위원들한테는? 그렇죠. 그 미묘한 표정 같은 게 안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더 그 어떤 그 질의의 방법을 어느 쪽으로 가라. 그거 방향지시.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도. 국민들이 디렉터.
그렇게도 했다는 거죠. 또 하나 네티즌 수사대를 이렇게 스스로 자칭하는 자로라는 예. 분이 예. 그 세월 X라는 제목의 세월호 관련 8시간이 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뭐 어제 밤새 이렇게 뭐 그 유튜브에 업로드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실시간 엄청난 화제입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현재 뭐 박근혜 게이트와 같이 뭐 정치 권력에 관련된 얘기, 정치 권력의 향배 이렇게 뭐 다음 대선 이런 것에 집중되기보다는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내 삶과 직결된 문제들이 정말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여튼 이 정치 권력의 그냥 단순한 향방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 우리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예.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요. 이번 청문회가 우리 국민들이 참여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였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오늘 그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에서 장하나 의원이 작별 인사를 하셔야 되는 네, 시간이 그렇습니다. 됐어요. 네. 그동안 아이 키우면서 이 새벽에 나오냐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제가 방송 이렇게 그 많이 안 해보고 좀 말도 잘 못하는데 아유, 별 말씀. 그런 점에서 뭐 하여튼 뭐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 예쁘게 잘 키우시고요. 네네. 그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또 그 고통 있잖아요. 네. 그걸 대변해주는 정신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20대 그 역할을 때 좀 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꼭 국회 안에 있지 않아도 할 일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국민들 상한가 뽑았잖아요. 예, 예. 지금 그 자리에서 정치하실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수 있어요. 하고 맞아요. 뭐 정치 권력을 안 가져서 정리 뭐 쉬나 이렇게 보시는데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정말 바쁜 엄마 정치인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준석 의원 한마디 하셔야죠. 인사. 그러니까 사실 장하나 의원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뉴스닥에 뭐 문자 보내시는 분들 전부 다 정치에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럼요. 다 거기에 영향받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럼 당연하죠. 그래서 당연하죠.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네. 오늘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상한가에는 반기문 그리고 우리 국민들 하한가에는 임명진 백승주 이렇게 보드에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전 의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들이 그걸 보고도 탈당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의 힘들다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은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말처럼 싹 바꾸지 못할 거다. 핵심적인 인적 청산에 실패할 거다 보시는 거예요. 제가 좀 오만하고 좀 당돌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얘기를 임명진 위원장님이 들으신다면 바로 서청원 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선언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될 텐데 아마 못 하실 겁니다. 왜냐면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비대위원이라는 건 저도 해봤지만은 예. 비대위원 일단 비상한 각오로 들어오는 건데 지금 새누리당의 문제가 이완영 의원에 대한 인적 청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곁까지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이완영 의원님은 사실 뭐 재선이고 사실 지금까지 뭐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국민 감정과 반하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그와 반대로 무슨 뭐 패권주의나 전횡과는 관계없는 분이거든요. 그렇긴 그러니까 해요. 그 상황에서 그게 먼저 나왔다는 건 애초에 나머지는 솔직히 별로 의지가 없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은 뭘 하더라도 두 갈식으로 해야 됩니다. 비대위원장은 미갈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확실하게 다 해버려야 자기 할 것 중에 제일 센 걸 내야 제일 됩니다. 센 것부터. 그래서 그 두 갈식으로 해야 되는데 두 갈식으로 예. 나온 거에 그 머리가 만약 이완영 의원에 대한 어떤 징계라 그러면은 솔직히 그 다음에는 다 이제 뭐 솔직히 말하면 그것부터 약한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장하나 전 의원. 새누리당이 이제 몸부림은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심한 말 많이 했던 거침없이 비판했던 임명진 위원장이 왔다. 저 봐라. 바꿀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새누리당 상황을 이준석 전 비대위원만큼 모르긴 하지만 제가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계속 거듭 말씀드린 게 그 인적 청산이라 이렇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네. 그럴 것 같으면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싸우지를 애초에 않았을 텐데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그 예상했던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정도로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이완영 의원 징계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하한가를 백승주 의원 뽑았지만 예. 예. 이미 이 청문회 그러니까 국정조사 특위 참여하는 의원들 자체가 지금 뭐 당 개혁 이런 예. 거는 상관없이 아직도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그 뭐 진상규명을 예. 아주 대놓고 방해하는 이런 사건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 계속 넘어가 보죠. 있어서. 하한가 청문위원 백승주 의원을 뽑아오셨으니까 청문회에서 많이 예. 실망하신 거예요. 뭐 저뿐만 아니고 아마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네. 이 청문회 국조특위 보면 이 조사 목적이라는 게 뭐 여야가 지금 공격 수비할 때가 아니라 서로 그렇죠. 조사 목적 자체에 최순실 등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을 진상규명하는 게 이 특조의 목적이고 예. 이런 목적하에 우리 청문회 한다라고 하고 참여한 건데 물론이죠. 그러면 여기 들어온 청문위원들은 최소한 여기 예. 동의하고 이 목적에 의해서 청문회 해야지 와가지고 이렇게 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장하고 이번 주에 상한가 하한가 뭐 가지고 오셨는지 보죠. 하한가부터 가겠습니다. 장하나 전 의원 누구 하한가? 네, 새누리당 그 국조특위 청문위원인데요. 중간에 합류한 백의원을 네. 하한가로 꼽았습니다. 하한가로. 이준석 전 의원은 누구 하한가로 뽑으셨어요? 야선이 참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임명진 비대위원장 이제 내정자. 임명진 비대위원장? 네. 저희가 일부에서 인터뷰했거든요. 근데 네. 확 바꾸겠다. 네. 위중교사 의혹 받고 있는 이완영 의원을 심지어 징계하겠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뭐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던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지금 뭐 이슈가 됐기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것이 이완영 의원이긴 하지만은. 예, 예. 예를 들어 탈당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애초에 이완영 의원 자르자고 탈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친박의 어떤 패권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 주십사 이렇게 하고 많은 곳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선임했다 생각하는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절대 못할 것이 인적청산이라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선 첫째로 보면요. 자료 구한 거 이렇게 하면 불법인 거 아니냐고 따져 묻는 다라던가. 동의 최순실을 동의 안 받고 최순실 컴퓨터에서 카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백승주 의원이 이런 거 물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이 노승일 부장 그 자리에서 또 뭐 사이다 발언이라고 많이들 보셨나 보네. 죄가 있다면 처벌 받겠다. 어쨌든 부정부패가 있다면 밝히는 게 국민 의무다라고 해서 그렇죠. 정말 나와서 뭐 증인하고 국회의원이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국민들이 화도 나고 또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 그래요. 공감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네. 이분이 또 재밌는 게 이번에 이 문제되는 질의응답 하시고 난 후에 예. 이분이 이번에 구미갑에서 당선이 되셨거든요. 초선이신데 백승주 의원을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하는 추천서, 그 전현 추천서에 이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인 백남이 여사의 종친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일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거는 박근혜 게이트를 박근혜 친족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까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소위 뭐 진박, 진실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국민들은 왜 저렇게 새누리당에 집착하는지 미련을 갖는지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만 좀 다시 확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전 의원도 청문회 보셨죠? 임명진 비대위원장 선임하기 전에 이미 김무성, 유승민 대표한테도 비슷한 제안이 왔었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은 인적청산이라는 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아니 인적청산하겠다는 건 그럼 친박 목을 다치겠다는 거냐?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게 친박계 입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 이번에 임명진 비대위원장한테 그러면 그게 일주일 만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임명진 비대위원장한테는 당신은 청산해도 됩니다라고 했겠냐는 거죠. 결국에는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당신은 인적청산 같은 건 말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이제 선임되었을 거라는 거죠. 약속을 받고.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 안 그러면 이제 좀 웃긴 게 뭐냐면 그러면 예. 그냥 유승민 비대위원장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못 받았던 거는 사실 그 인적청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못 받은 거거든요. 유승민 개인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예. 그 측면에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익히 널리 알려진 이야기지만은 임명진 목사님께서 윤리위원장 하면서 추상 같은 칼날을 세우신 이력도 있지만은 예. 반대로 정치권에 예를 들어 친박계에 거의 거두라고 하는 인물과도 굉장한 친분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친박계 핵심 누구요?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서청원 의원하고? 네. 서청원 의원하고 뭐 깊은 친분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과연 그렇다면은 그 인적 청산이라는 거 예. 또는 최소한의 어떤 국민들한테 혁신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의 뭐라도 이루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아직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자신감이 없을 뿐더러 정치권